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최근 허벅지 부상 회복 중인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시티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트 코글루 감독은 이전에 손흥민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으며 거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적과 관련된 공식적인 합의 문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 팬들은 손흥민이 계약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으며 곧 NCT로 이적할 조짐을 계속 발견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지난 9월 30일 맨유와 경기에서 뛰지 않은 이유가 맨시티와의 계약 체결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만남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공격수와 측면 미드필더 역할을 모두 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서 만약 그가 맨체스터시티에 합류한다면 더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얼링 홀란드는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맨체스터시티에 빨리 합류하면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의 메디컬 테스트도 곧 진행될 것이라고 언독했죠. 그러나 토트넘은 손흥민의 계약 연장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분노를 표하며 구단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손흥민이 맨체스터시티 훈련장에 깜짝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팬들이 이 한국 슈퍼스타를 보기 위해 훈련장에 몰려들며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과의 계약은 2025년 6월에 종료됩니다. 계약 만료일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레비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그는 손흥민에게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출하기 위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는데요. 토트넘의 스타 선수이자 아시아의 세계적인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랍 구단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레비 회장의 음모를 이미 간파한 듯 보입니다.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는 손흥민의 적정가가 될 때까지 팔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거둔 막대한 수익은 대부분 손흥민 덕분입니다.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의 빅 6내 위치는 점차 약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프리시즌 투어주 포트넘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레비는 공항에서 엄청난 수의 팬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는 손흥민의 영향력을 깨닫고 이 기회로 빠르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번 시즌 계약 수익만으로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한 것과 악먹는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레비는 시즌 종료 후 한국과 일본에서의 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상업적 수익의 대부분은 손흥민 덕분입니다. 그가 떠나면 많은 나라들이 토트넘 경기에 대한 관심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영원히 토트넘에 남아있을 수는 없죠. 그는 축구 외지인에게 더 이상 레비 회장을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그는 32세가 되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타이틀을 차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이상 이상적인 종착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은 맨체스터시티가 그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맨체스터시티를 은퇴 전 마지막 종착지로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손흥민이 부상 중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시티의 훈련장에 깜짝 등장했다는 축구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몇 맨체스터시티 팬들은 며칠 전 맨체스터 공항에서 손흥민을 우연히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맨체스터 공항에서 손흥민을 마중 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과 맨체스터시티의 경진이 손흥민에게 이번 영입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비에서 손흥민만큼 인기를 끄는 선수는 드뭅니다. 맨체스터시티 훈련장에서 손흥민이 첫 훈련에 참가하자 팬들은 흥분에 휩싸여 혼란에 빠졌습니다. 손흥민의 등장은 팀의 분위기부터 팬들의 열정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시티의 첫 훈련에 등장하자 열광적인 환호가 쏟아졌고 수천 명의 팬들이 이 한국 슈퍼스타를 보기 위해 훈련장에 몰려들어 현장은 혼란에 빠졌죠. 항상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한 페코 아르디올라 감독조차도 훈련장에서 손흥민을 지켜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훈련장 밖에서 줄을 서며 팀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손흥민은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훈련장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그가 자신의 놀라운 속도를 보여줄 때마다 환호와 박수 매체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인상적인 득점 능력을 가진 공격수이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돌파구를 만들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이죠.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존재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섬세한 축구 철학과 높은 규율로 유명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손흥민의 훈련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재능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가오는 시즌에 그와 함께 일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합류는 과르디올라가 전술을 전개하고 경기장에서 돌파구를 만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손흥민의 엄청난 팬층 덕분에 맨체스터 시티는 상업적 및 미디어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영입은 단순한 축구 전략적 움직임이 아니라 스마트한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손흥민의 등장은 맨체스터 시티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는데요.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테나흐 감독은 최근 행설에 휩싸여 있으며 그를 대신할 이유의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미러에 따르면 인터밀란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측의 후계자로 언급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을 준비하며 에릭 테나흐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테나흐 감독은 아악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초대되었습니다. 2022에서 2023 시즌 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프리미어리그 3위로 이끌고 카라바오컵 우승과 FA컵 중 우승을 차지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3에서 2024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8위로 추락했고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굴욕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A컵 우승과 유럽대회 진출권을 확보하며 클럽은 테나흐에게 한 번 더 신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시즌 준비 과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공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슈아 저크즈를 영입했지만 결과는 아직 미흡합니다. 현재까지 그들은 2승 1무 3대로 프리미어리그 1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UEFA 유로파리그 개막전에서도 네덜란드 팀 트벤테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특히 최근 토트넘 호스퍼에게 홈에서 0대3대 패한 경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토트넘이 주장 겸 스카 선수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쉽게 제압했는데요. 이로 인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무 2패로 3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테나흐 감독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영진은 점차 그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 감독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클럽이 시즌 도중에 감독 사임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중위권 팀의 감독을 초청하는 것도 도전이 되는데 하물며 인터밀란과 같은 대형 클럽의 감독인 인자기를 데려오는 것은 더욱 불가능에 가깝죠. 전 이탈리아 국가대표 공격수였던 인자기는 그의 형 필리포 인자기보다 더 뛰어난 감독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라치오를 이끌며 이탈리아 컵을 우승했습니다. 인자기는 세리에 A 우승 1회, 이탈리아 컵 2회, 이탈리아 슈퍼컵 3회 그리고 2022에서 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팀을 진출시키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장기적인 후보로 평가되고 있지만 인자기가 더 약하고 승리 가능성이 적은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가능성은 낮은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는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 가레스 사우스게이트입니다. 현재 사우스게이트는 어떤 팀도 이끌고 있지 않으며 클럽 레벨에서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초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클럽 내부에서는 사우스게이트가 오픈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는 또한 CEO 된 에시어스와의 친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